하긴 거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 틈났다 커멍 뭐 갔다리 왔다리 온다. 한번 어디로 막 가버렸나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찾아오는 치매 걱정. 누구든 예외는 없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도 미리 예방하고 함께 나눈다면 그 걱정 조금은 덜 수 있겠죠. 치매 걱정 쑥 내려놓는 비법 지금 만나러 갑니다. 치매 예방 운동으로 치매 걱정 끝! 제주의 서쪽 한적하고 작은 마을 신창상동. 늦은 오후에 어르신들이 다 모이셨네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이 한창이신데요. 밭일을 마치거나 급한 볼일들을 보고 오셨는데 지친 기색도 없이 다들 신나 보이시네요. 아니 그냥 오자마자 그냥 막 들싹들싹 겸신하나 무슨 일인 거야 그래? 이거 무슨 일인 거야? 아이고 오늘에 우리의 신창상동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 웃음과 건강을 두 마리 토끼를 확 잡아보려고 실버 건강체조. 아이 실버 건강체조. 건강일 거라 건강한 우리 삼촌들이 이게 오늘 지금 뭔 모였구나 게. 네게. 네. 치매 예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웃음 치료하면서 뇌 건강에도 앞장서고 그리고 운동할 때는요 우리 동작을 기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도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뇌 건강에 굉장히 좋으니까 치매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좋다. 일상이 바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직접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기억력을 잡아주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몸의 기능도 쑥 올려줍니다. 엄지 중지로만 잡아보겠습니다. 엄지 중지로만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떼가지고 엄지 약지로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손가락의 힘은 물론 균형감도 키울 수 있겠어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동작에도 우리 어르신들 잘 따라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 다양한 뇌 운동 체조부터 공예 프로그램까지 함께 하다 보면 운동도 되고 쌓였던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쑥 날아가겠죠? 이거 행보난 신거가 좋고가 모든 면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운동도 되고 가면 집에 가면 생각나. 머릿속에 아 오늘 한 거 생각나니까 그것도 회전이 되고 참 좋습니다. 야, 승희야 얼굴이 보라냐? 기자 좋아하기네 핑색핑색 기자 막 웃음이 잘 흘려. 그래 파티가 이럴 때도 뻑뻑뻑뻑뻑뻑 이때도 손 영영영영 재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파티가 왔다. 자 이리 와. 응. 자 이 신도도 잘 잘. 누구 옆집이 삼촌한테. 이렇게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그 농촌에서 살다 보면은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픈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는 아주 좋고 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 좋습니다. 한림읍 금악리인데요. 오늘 치매 검사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다들 모이셨대요. 아이고 치매 내지 말아야지.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 가지고 똥대기고 아이고 야 징그러웠다 아주 그냥. 그러나 나는 치매 하지 말자고 그냥 신경 쓰지. 왜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 어르신들의 걱정을 알기에 다양한 치매 예방 서비스가 준비돼 있는데요.
이렇게 바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마을을 방문해 치매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치매 조기 검진하는 거를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거리가 멀거나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이제 선별 검사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 그 보건소에 있는 8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다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검사만 해주는 인력이 좀 더 추가되셔가지고 간호 선생님 두 분이 모든 경로당 찾아가서 그 치매 선별 검사, 1차 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꾸 갔다가는 잊어버려도 또 다시 돌아오면 또 생각나요. 그냥 그거는 치매 아니. 그거는 이거 건망증. 근데 이게 막 심해지면 치매에 걸릴 수 있어. 그러나니 치매를 예방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여기 보면이 치매 예방 수칙이 있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걸으시고, 이 자꾸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 얘기도 하고 하셔야 돼. 기억력 향상에 좋은 방법 기억해 두세요. 소리내 말하고 메모하기, 달력 체크하기, 물건은 늘 두던 곳에 놔두세요. 자기 전에 오늘 일 떠올려보기, 여러 번 되풀이 기억하거나 날짜, 요일, 시간, 그리고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멀리 나오지 않아도 마을에서 충분히 치매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나하나 잘 따라가다 보면 치매와 점점 멀어지겠죠? 아니 계속 고사부터 빙세기 웃으면 너무 잘한다. 좋아, 너무 기뻐. 아, 그래, 이거 혼날은 지비감이 가족들한테도 막 즐겁게 해주니까. 예예예, 우리 아저씨한테도 막 잘해주고. 어떤? 아, 오늘간 막 건강은 운동해놨고 막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 자, 우리 삼촌들 이제 건강하게 네.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우리 삼촌들 활기차게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이제 화이팅 외쳐드리고다. 치매 예방을 위하여 좋다! 걱정만 하기보다 예방을 위한 작은 용기가 필요할 뿐 계신 곳이 어디든 찾아갑니다. 치매 걱정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